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매들린 델프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2004년도에 이 10살짜리 소녀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안전띠가 척추를 으스러뜨리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토록 휠체어를 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뛰어노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 어린 소녀가 낙심할 만도 한데 델프는 오히려 어리지만 다른 일에 도전을 합니다. 바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도전해서 2017년도에 대학교에서 외국어와 경영 학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곧바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굳게 살던 이 델프가 2017년도에 놀라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미인대에 출전을 해요. 그리고 결국 2017년 미스 휠체어 USA에 당선이 됩니다. 심사위원들의 평은 그랬습니다. 예쁘게 웃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꿋꿋하게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역경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녀의 삶에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미스 휠체어 USA에 당선된 후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녀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도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돌아보니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속상했지만 내 모습,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고민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델프처럼 내 육신과 내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하게 하실 거라면, 나 이렇게 힘들게 살 거라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형편에, 이런 조건에다가 내동댕이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마시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할 거라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 힘들고 아프지? 네 힘들고 아파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너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달라.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나에게로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달라. 다스려라.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려고 우리가 그런 형편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돕기 위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과 은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늘 한숨뿐인 세상일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대. 내가 아무리 버려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바닥을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